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호3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28번째 함께하는 1호3 2월 13일 토요일 순서입니다. 이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발렌타인 데이가 가까이 오죠. 그리고 꽃집들이 바빠집니다. 이 교회 근처에 어떤 꽃집이 매년 이맘때면 되면은 제가 이렇게 일하는 이 교육관 1층의 모든 방을 다 빌려서 일주일 동안 꽃을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꽃을 포장하고 전화가 오면 거기서 꽃 배달을 나갑니다. 그래서 이 요사이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오면은 사실 그 오래된 옛날에는 건물에 오래된 건물에서 나는 쾌쾌한 냄새가 났는데 요새는 사실 장미꽃 냄새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좀 기분이 좋기는 해요. 좀 사실 1층이 요새 막 시끄럽거든요. 막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근데 그 장미꽃 냄새가 1층에서부터 쫙 올라오니까 사실 이 건물 들어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막 장미 냄새가 막 진동을 하니까 제가 원래 장미였는데 지금 인간이 된 꿈을 꾼 건지 아니면 인간이 장미의 꿈을 꾸고 있는 건지 뭐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믿음의 향기가 가정 안에 풍겨납니까?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가거나 뭐 일터에 가거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수의 향기가 진동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귀한 향기같이 뿜어나옵니까? 오늘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는 하루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진하게 뿜어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시편 8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되겠네요. 자, 시편 82편. 자,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은 집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있는데 그 신들의 모임은 무엇인가? 또 뭐 7절에 너희는 사람처럼 죽는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너희는 누구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뭐 특별한 또한 영적 존재인가? 뭐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신들의 모임 가운데라고 할 때 그 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나라들을 다스렸던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들이 신들의 대리인이거나 혹 신이거나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바로왕은 당시의 태양신인 라의 아들이라고 생각되었죠. 그래서 여기서 신들의 모임은 하나님 말고 또 어떤 다른 신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취급받는 열방의 왕들을 꾸중하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모든 나라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각각의 수호신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왕들도 다스리고 열방의 신들도 다스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또 그 세상의 나라들을, 그 왕들을 주권적으로 불러내서 명령하시고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의 리더들에게도, 지금의 위정자들에게도 무엇을 원하는지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악인과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의 판단을 싫어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리더들이 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였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당시에 열강이고 힘있는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고 애굽에 낯을 보았으며 애굽을 구했고 애굽을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나 위정자나 그 리더들, 악한 자들이 그렇게 힘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또한 그것을 따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리더나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들이 가난하고 불쌍하고 고하고 힘든 자들에게 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라고 하시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를 위해서 공의를 베풀라고 말씀하시고 또 4절에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교회가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가 어느덧 권세 있는 자, 소유가 있는 자의 편에 서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다가 정치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힘을 떨치는 그런 집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히려 낮은 자의 편에서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여 주고 하나님의 손과 발에 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권력들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자들을 우리는 가증스럽게 생각하고요. 악으로 실력 행사하려는 자들을 우리는 오히려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힘이 오히려 약하고 불쌍하고 고통받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의 할 일이고 그런 약한 자들의 친구 되어주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할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권력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요. 신들이라고 하는 자들, 소위 힘있고 능력있는 자들, 당시의 왕이고 지금의 위정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도 그저 약한 인간이고 답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처럼 막 내용을 막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들이라고 하는 왕이나 위정자들이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지도 못합니다. 지금의 대통령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의 왕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초반에 보면은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6절처럼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만 7절 보면 그들은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는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힘 있는 어떤 그들이 아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든지 한국이든지 우리는 이 사회의 부조리를 보고 이 사회의 부정의를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보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21세기의 미국이 있지만 여전히 차별의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 많이 있죠. 그러니 이 땅의 위정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사실 그들의 말은 별로 믿을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담아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여 일어나사.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여 일어나시옵소서. 궁핍하고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여 나타나소서.
악인들이 그 힘을 의지하여 세력을 떨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그곳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어나심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 어디에서나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은 높은 자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낮은 자들에게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발에 대해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나라 위에, 또한 우리가 떠나온 한국 위에,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교회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 사랑, 정의를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또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됐는데 우리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 내일 저는 주일 여러분들 예배와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